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출발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보시다시피 S&P 500과 나스닥은 현재 하락 전환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제기됐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방 압력이 좀 누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부터 먼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4.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원로이사가 이제 발언한 이후에 금리 인상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틀 연속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추가 긴축만큼은 이제 우리가 배제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시장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금리 압박에 시름했던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오기 마련이겠죠. 대표적으로는 성장주 팰로엘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의 변동성이 작아진다면 금융주가 반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찰스 슈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종목들도 선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또 금리 고금리 압박을 그대로 좀 몸소 받았던 그런 업종을 딱 하나만 꼽자면 저는 자동차 업종을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성차 업종 모처럼 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나 GM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이 외에도 실적주 풀라커, 워크데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종목들이 힘을 좀 보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아름답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장중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베이지북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물가 둔화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난 6주 동안 고용이 둔화되면서 경기가 서서히 슬로우다운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금리가 떨어지는 건 물론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경기가 둔화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하락 전환에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도 차익 매물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 확산은 일어나고 있는데 빅테크가 주춤한 걸 보면 예전만큼은 수급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11월 정말 화려하게 빛이 났고 12월은 좀 조정장을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할까요?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GDP 호조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국제유가는 OPEC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섹터가 하락했고 금융과 부동산, 소재 섹터가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빨간불을 켰고 구글과 메타 플랫폼즈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그리고 지역 은행들이 급등하면서 금융 섹터의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반면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는 달러트리를 제외하고 월마트, 홈앨프즈,
코스트코 등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휴렛패커드는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게임스탑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콜옵션 급등에 급등했습니다. 미 건강보험사들은 일제히 하락했는데 시그나와 휴메나의 합병 논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새 AI 챗봇인 Q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대항마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콘퍼런스인 AWS 리인벤트에서 기업 고객을 위한 AI 챗봇인 Q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Q는 중요한 문서를 요약을 하고 또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변경하면서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또 40개 이상의 제품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자체 업그레이드한 AI 칩도 공개를 했는데요.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와는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 관계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아마존의 행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AI 챗봇 서비스를 선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보다는 늦었지만 이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마이너스 0.4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플라커 소식입니다. 플라커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감소를 했는데요. 월가 예상치보다는 모두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의 경우에도 시장 예상보다 적게 감소했는데요. NBA 그리고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계속되는 소비 불확실성 속에서도 추수 감사절 주간 동안 강력한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커는 1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볼게요. 달러트리인데요. 어닝 미스 그리고 가이던스 하향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3분기에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요 감소에 따라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 역시나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마켓워치에서는 가이던스 하향이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 감소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4.3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배당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배당을 33%가량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9.3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그나 그리고 휴메나가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사죠. 시그나 그리고 휴메나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CBS 헬스와 맞먹는 대형 건강보험사가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소식에 두 회사의 주가는 모두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역시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그나 그룹은 8%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09%, 나스닥 지수는 0.16%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